자, 맛깔나게 제가 이 두 선수 실수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그 대 프로토스. 자, 뚜까 랜덤 주종 저그 났네요. 잠시만요. 자막 달아드릴게요. 잠깐만요. 클릭이 안 되나 이거 왜? 하고 나소야 나소. 그리고 아이디 오카리게를 됐습니다. 오케이. 자, 센터에다가 자, 센터 3게이트죠. 센터 3게이트 뚜까랜드 입구 안 맞고 일단 트위네처리에 스폰이 가스 같습니다. 자, 탱탱볼 선수는 일단 지금 뭔가 급해요. 자, 지금 여자친구를 갖다가 만나기로 했죠. 지금 밤에 이 약간 야릇한 밤에.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다가 지금 게이트 쇼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VT 스타일의 에드벌로도 한 개 모았습니다. 자, 자, 근데 이 지금 요것만 딱 봤을 때 눈치를 까야 됩니다. 뚜까랜더 뭔가 임마 이거 지금 센터에 뭐 이상한 거 하는구나. 바로 요 본지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거를 갖다가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뚜까 랜덤. 일단 제가 좀 약간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입구 안 막는 적이거든요. 자, 일단은 센터 베이트라는 게 뭐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저글링을 좀 약간 써주면서 약간 골로 보내주는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랄에다가 가로 본능, 철봉에 매달리듯이 오브로드가 가로 본능 딱 하면서 미네랄을 살짝 가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글링 찍혔죠. 그리고 팔업을 찍었죠, 지금. 자, 104까지 가스를 캐고 바로 팔업을 찍어주는 뚜까 랜덤. 좋아요. 자, 그리고 탱탱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구에다가 지금 포지까지 지으면서 심러스 일단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저글링을 갖다가 꾸준하게 좀 찍어주면서 팔업이 딱 되는 타이밍에 한번 싹 질러 잡아먹고 영러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빌드거든요. 저그의 빌드는. 자, 어떡하냐면 좋습니다. 자, 탱탱볼. 탱탱볼 선수가 컨트롤 살아있네. 자, 컨트롤 좀 살아있네요. 컨트롤 살아있네요. 자, 컨트롤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근데 추가로 지금 3질러 도우면서 포토로 지금 입구로 그냥 쉘이 막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자, 뚜까 랜덤 같은 경우는 요걸 뚫고 나가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쪽으로 안 나가지는가? 저글링이 워낙 좀 슬림한 그런 유닛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오! 야, 뚜까 랜덤 과감합니다. 뚜까 랜덤 절대 난 이걸 막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뚜까 랜덤인데 아, 자, 이거 좀 애매한 것이 자, 오브로드. 자, 오브로드 클럽입니다. 자, 일단 저글링 나갔는데, 자, 일단 9시 쪽에 요, 저 넥서스 옆에 있는, 자, 요 오버로드 요 잡힐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뚜까 랜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탱탱보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저글링이 발업이 됐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지금 순간적으로 저글링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글링 한 마리와 맞바꾼 그런 오버로드의 목숨이었고요. 자,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이 포토 하나가 상대적으로 간당간당해 보이거든요. 자, 간당간당해 보이고. 자, 더블 넥 올리면서 지금 가스를 또 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뚜까 랜덤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자, 뚜까 랜덤 안 좋고요, 지금. 자, 탱탱볼 선수는 지금 입구를 좀 사수를 하면서 최대한 안 뚫리게까지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칠러가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뚜까 랜덤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해처리를 조금 더 늘리면서 드론을 좀 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탱탱볼 선수가 요 다음 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뭐 리버죠, 무조건 리버. 여기다가 로보틱스를 채워가지고 리버를 갖다가 뽑아서 리버 타이밍 때 그냥 골로 보내겠다. 약간 요거에 저건 정도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약간 이것도 압박인데, 자 히드라덴을 이제 올리고 결국은 히드라로 갈아타야 됩니다. 토카랜더 아니면은 요거를 성큰을 갖다가 조금 전진해가지고 조금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고요. 자 로보틱스 짓고 있습니다. 자 로보틱스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토카랜더 입장에서는 이제 가스를 좀 파면서 히드라로 결국 가야 됩니다. 자 상당히 좀 많은 질럿인데 자 벌써 트로보가 올라가고 있고 자 질럿이 요거는 한번 스포닝을 깨거나 아니면은 저 히드라덴이 보이면은 그걸 점사해주기 위한 질럿의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자 히드라덴 자 요거 다음 판은 매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 종족을 바꿔서 합니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으로 일단은 이겨주는 쪽이 아주 유리하죠. 자 그리고 캐논을 일단 전진 캐논 하면서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3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일단 리버가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되게 좀 고통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또 그랜덤 일단은 과감하게 일단 드론을 많이 쬐어요. 많이 쬐고 어느 정도 미네랄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자, 프로브를 또 하나 노출된 거를 또 잡아주면서 자, 이제 리버가 곧 튀어나옵니다. 리버가 여기에 한 3마리 이상 좀 쌓이게 되면서 이 포토를 끼고 컨트롤 하면서 계속 치고 빠지기를 하면은 저가 좀 쉽게 무너지거든요. 자 이제 곧 이제 리버가 좀 튀어나올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자 처리를 좀 더 늘리고 있고 자 뚜까 랜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개밖에 없어요. 한 번에 리버를 잡아먹고 한 번에 쭉 라인에 밀어버리면서 여기 생산 건물 로보틱스까지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히드라가 소급이 됐는데 이제 사거리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사거리업이 되면은 한 번 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히드라 계속 나오면서 이제 탄력을 좀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리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유닛이다 보니까 이 뭉쳐 있으면은 그냥 히드라가 얼마나 많든지 그 한 방에 다 그냥 골로 가죠. 자 배터리까지 자 이건 실드 배터리는 어느 정도 이 리버가 좀 두드려 맞으면은 충전까지 해가면서 버티겠다라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탱탱볼 선수는 요게 만약에 뚫린다 그럼 끝장입니다. 뚫리면 바로 패배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뚜까랜덤은 요거를 키워선 안되고 무조건 뚫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창과 방패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점차점 좀 늘어나면서 자 일단 자원은 일단은 저 천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뚜까랜덤의 그런 상황이고요. 자원 상황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일단 요까지 일단 밀고 들어온 것 자체는 크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자, 그리고 히드라 덮칩니다. 자, 히드라 덮칩니다. 자, 뚜까랜덤 덮칩니다. 자, 왼쪽인데 저글링 요거 놀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요거. 자, 저글링 저 놀고 있고요. 자, 자, 리버가 나왔는데 리버를 한 마리씩 지금 점사해주면서 쉴드 배터리. 쉴드를 채워가면서 지금. 자, 완전 커도 내지 못했고요. 자, 근데 탱탱볼 선수도 지금 약간 깨림직했을 겁니다. 자, 상당히 많은 그 히드라 물량에 좀 깨림직했을 거고. 자, 히드라. 자, 사거리 업이 일단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질러 바로 질러 상당히 좀 강력하죠. 와 방금 거는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자 쉴드를 또 채워주면서 또 충전을 또 하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뚜까랜덤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히 확 들이대기도 좀 힘들고요 지금. 자 데미지 업이 됐어요. 그리고 자 리버의 데미지 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리버의 화력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리버가 계속 이제 쌓이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저기 입장에서는 지금 라인 자체가 지금 너무 앞쪽까지 밀고 지금 들어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사로 지금 약간 잘 잡아줬는데 자 프로브 점사 배터리 자 살짝 때리고 있었는데 자 질러 드라군도 지금 무시 못할 정도의 일단 물량이 좀 쌓인 상태고요. 자 일단 저기에 회전력으로 일단은 감당이 될 것인지 일단은 뚜까랜드 바로 그냥 지지치면서 첫 번째 경기를 탱탱볼 선수가
가져가고요.